뽕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아, 이건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는 안 셀까요? 새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큰 위험에 처했는데요. 그냥 바가지가 아니라 아주 똥바가지를 뿌리고 앉았습니다. 아, 이거 왜 이럴까요? 미국을 방문해서 그것도 외교의 본산인 워싱턴에서 미국의 싱크탱크의 전문가들, 교수 전문가들하고 한국에 가서 간 홍영익 등 이 사람들이 똥바가지를 뿌렸습니다. 북한을 미국 워싱턴에 가서 두둔하는데요. 그러고서 종전선언하자고 이 와중에 그러는데 홍현 이가 아시죠? 통일안보 연구기관의 수장들인데 통연이 등등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는 거는 미국 책임이다. 미국 때문에 그랬다. 미국이 화끈하게 안 해주고 종전선언 안 해주니까 북한이 저렇게 협상에 교착상태에 있는 거다. 그리고 북한 편 들고 미국을 까는 발언을 워싱턴에 가서 합니다. 그것도 그냥 민간인이 아니라 한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의 수장들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미국 오히려 미국 측 인사들이 제대로 된 인식을 보였고 한국에서 간 인사들은 북한 간첩 같은 얘기를 하고 앉았습니다. 홍현희 외교원장, 국립외교원장이죠. 아, 이 사람 출세했네. 이거 저 TV조선에서 저하고 방송 많이 했는데 제 프로의 패널로 많이 나왔는데 그때마다 이상한 그 좌파 북한에 딸랑대는 방송해가지고 근데 왜냐면 좌파도 있어야 되니까 구색 맞추기 위해서 했는데 진짜 싸우기도 저하고 많이 싸웠는데 이 이제 출세했어요. 국립외교원장이 뭐 이거 뭐 엄청난 자리입니다. 그러더니 워싱턴 가가지고요. 아, 우드루 윌슨 센터가 주최한 겁니다. 워싱턴 이제 싱크탱크죠. 여기서 이제 북미 관계 전망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는데 여기서 홍현익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종전선언이 결국 안 된 채로 가게 되면 내년 여름은 굉장히 위험하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협박을 안 해. 종전선언 빨리 안 해주면 북한이 도발할 거다. 이러면서 협박을 해요. 그리고 그러면서요. 북한이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과 3월 한국 대선까지는 지켜보겠지만 이후에 4월부터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는 11월 사이에 도발할 것이다. 이렇게 협박 으름장을 놓네요. 그러면서요. 미국이 북한을 다루는 일에서 잘하지 못했다 여태까지. 북한 입장에서 미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이며 말은 거창한데 행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게 북한에서 온 사람이야. 한국에서 간 사람이야. 이게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의 입장에서 또는 한국의 입장에서 보는 북한이 믿을 수 없는 나라고 말만 하고 때로는 조약까지 체결했는데 휴지장 내걸고 행동하지 않았잖아요. 비핵화 노력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도발만 계속하고. 근데 어떻게 반대로 미국이 믿을 수 없는 나라라고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이걸 예를 듭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했고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 등의 성의를 보였는데 미국이 아무런 상응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러면서 이유를 드네요. 야, 풍계리 핵실험장 그거 다 고물돼가지고 이제 없어져야 할 거 쇼한 건데 투명이 다 해가지고 폐기 처분해야 될 거 괜히 생쇼하면서 한 건데 거긴 그거 했다고 넘어가? 핵을 하나라도 포기했어? 무슨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상응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이거 좌파들이 단골로 하는 얘기인데 경제력이 북한보다 600배 강하고 핵무기도 300배 갖고 있는 미국이 북한에 과연 포기할 기회를 줬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북한 목을 졸라대면서 너 죽일 거야 하면 북한 지도자가 과연 핵을 포기하려 하겠는가. 완전히 이거 북한 편 들어서 얘기하네요. 아니 미국하고 북한하고 경제력 비교를 왜 해? 그래 핵무기 비교 왜 해?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고 패권 국가야. 거기하고 비교해서 니네가 잘 사니까 니네가 다 양보해야 되지 않냐. 니네 핵무기 300배 이상 가지고 있는데 왜 북한 핵 가지지 못하게 하느냐 이 소리예요. 핵무기 기존에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 나라 외에는 앞으로 위험하니까 핵무기 금지하는 게 핵 확산 금지 국제 조약이잖아. 그거에 의해서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이 이미 핵, 프랑스 뭐 등등 가지고 있는 나라는 어쩔 수 없고 그 다음 깡패 같은 나라가 핵 가지면 세계가 위험해진다고 그리고 제재 하는 거 아니야? 유엔에서. 근데 네가 뭐라고 그런 얘기를 해? 미국도 핵 가지고 있으니까 북한 핵 가져도 된다는 거야. 니네는 300배나 더 많이 가지고 있지 않냐? 이거 딱 북한이 주장하는 거고. 그걸 가서 워싱턴에 가서 이 우리 국립 외교 연구원장이 국립입니다. 그냥 민간이 아니에요. 가서 그런 소리를 하면 야, 이런 사람을 이제 출세시켜 놓으니까 그러면서 이릅니다. 김정은을 고르바초프로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스탈린으로 만들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고르바초프가 이제 러시아에 이제
개혁개방 이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르바초프로 개혁개방 이끌도록 해야 되는, 살살 달래야 되는데 이제 스탈린으로 만들어. 스탈린이 이제 나쁜 놈이 된 건 또 그거는 인정 안 해 또 그거까지. 근데 고르바초프를 달래 가지고 개혁개방 이끈 줄 알아? 그때 네가 착각을 하는 거야. 그때 레이건이 어떻게 했는데 강경책을 썼어요. 그래가지고선 고르바초프가 손 드는 거야. 레이건이 얼마나 강경책을 썼는데, 그래서 구소련이 붕괴한 거예요. 그래서 국력으로 안 되니까 고르바초프가 말하자면 개혁개방 이끌은 거야. 우리도 미국처럼 잘 살아야 된다 그러고 안 되니까. 그런데 미국이 계속 소련에 뭐 주었어? 그게 아니라 윽박지르고 강경체제로 갔어요. 미국이 소련 완전히 봉쇄정책으로. 그래서 소련이 무너진 건데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 역사도 왜곡을 해요. 언제 레이건이 살살 빌었어? 너처럼 빌었다가는 미국이 무너졌지. 그때 레이건을 역사상 훌륭한 대통령 몇 사람 몇 손가락에 꼽아요. 미국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알아? 구소련을 붕괴시켰기 때문에 그 업적으로 지금 미국 사람들이 레이건을 영웅시하는 거야. 근데 너처럼 했으면은, 너처럼 한 사람이 카터야. 지미 카터. 지미 카터 뭐 순위 안에 드는 줄 알아? 아니, 사람이 인품이야. 훌륭하지 지미 카터. 그러나 대통령 업적으로는 완전 꼴찌로 치는 사람이에요 지미 카터가. 오히려 대통령 물러난 다음에 좋은 일, 헤리티지 뭐 이거 운동하고 뭐 집 지어주는 운동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건 평가받아. 재임 시절에 너처럼 하다가 그저 러시아에 질질 끌려가고 주한미군 철수도 생각하고 이래가지고 재임 시절 평가는 꼴찌예요 지미 카터가. 그냥 반대로 역사를 왜곡을 해 사실을. 그 다음에 홍현우기가 또, 아, 이 사람 큰일 나겠네. 북한 열심히 대변하더니 또 문재인 대변합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줘야 하는데 그 첫 번째 단계로 종전선언 해줘야 된다.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이다. 문재인 대통령 제안 훌륭하다 이거. 종전선언 해주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죠? 뭐 골백번 얘기했으니까 지겹다. 그런데 골백번 얘기해도 이 사람들은 골백번 이렇게 얘기해. 북한 편에 서서 종전선언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주 좌파들만 갔네. 아주 고유한 통일연구원장도 가가지고 좌파니까 다 이런 연구소 다 원장이 되는 거야. 이 사람도 좌파 패널로 많이 나온 사람인데, 북한이 핵을 버리고 경제발전시키겠다고 결심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먼저 선행조치 취했는데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무슨 먼저 선행조치를 취해? 언제 취했어? 하는 척만 해. 그러면서요, 상황을 파국으로 끌고 가지 못하게 하려면 한국과 미국이 대화 재개진을 위해 종전선언을 제안해야 된다. 또 이 가서 고유한도 그러고 통일원장, 통일연구원장 이것도 다 국립이잖아요. 국립 외교연구원장 가서 이거 워싱턴에 가서 이거 북한 딸랑이 소리나 하고 앉았으니. 또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도요, 다 한 자리씩 다 좌파들이 차고 앉았어. 이 사람도 그럽니다. 가서 평화와 연정 달성을 위한 여러 노력이 70년 이상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평화 얻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다른 시도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 다른 시도가 종전선언 해야 된다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종전선언이가. 종전선언 해주면 한반도 평화가 되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북한이 먹고 먹은 다음에 북한식 통일이 다 된 다음에 평화가 되지. 그런 평화 원하는 거야? 지금 중국은 평화롭지. 중국 안에서는 공산당 일당 독재하니까 그 안에서는 평화롭지. 물론 인권은 말살하지만 뭐 거기서 정치 갈등 별로 없잖아요. 러시아도 그렇지. 우리도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평화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평화냐? 굴종이지. 갖다 바치는 거지. 이렇게 이런 사람들 발언들이 끝나니까요, 참고 있던 워싱턴 측 인사들이 거기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이요. 헤리티지 재단은 이제 미국의 양대 싱크탱크인데 보수를 이제 말하자면 기치 내걸고 있는 싱크탱크입니다. 거기 연구원이 북한 미사일이 주한미군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고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가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안 했다고 칭찬해주는 것은 오늘 살인 안 했으니까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꼬집네. 여태까지 계속 쏴댔는데 오늘 살인 안 해가지고 아유 오늘 살인 안 했으니까 고맙다 이런 얘기. 계속 연쇄살인 저지르고 있는 놈한테 오늘 안 했으니까 아이고 오늘 살인 안 했네 자자 돈 가져가세요 자자자 이러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놈은 경무소에 쳐놔야지 연쇄살인범은. 그리고 이분이 또 얘기하는 게, 과거 북한이 외교 구속력이 있는 문서 이행 안 했잖아요. 협정 체결해놓고서 이행 안 했잖아. 그런 것도 꼬집고요. 그럼 툭 하면 한미연합군사훈련 이거 방해하는 거 요구하고 있는 거 이것도 지적하고요. 이 사람 말이 맞잖아. 어떻게 미국에 있는 사람들 말이 맞고 한국에서 간 이런 원장들 말이 다 북한 말이야. 북한에서 간 거
같아. 예, 그 다음에 윌리엄 브라운, 이 사람 유명한 사람입니다. 조지타운대 교수인데요. 이 사람도 꼬집고 나섰습니다. 한국, 중국, 러시아 모두 북한에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원조를 70년간 제공했다. 경제학적으로 그만한 굉장히 많은 보상을 받고도 동기부여가 안 된다면 뭘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렇죠. 중국, 러시아도 엄청나게 원조했고 한국도 돈 많이 갖다 바쳤잖아요. DJ 때, 노무현 때 예? 엄청 바쳤잖아. 문재인 때도 지금 안 드러나서 그렇지 뭐야 이거 나중에 다 드러날지 뭘지 봐야 돼요. 이거 지금 뭐 대북 제재 기간이니까 주고 싶어 환장하는데 못 주고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예, 또 우리 모르게 준 게 있는지도 모르고 박지원이가 또 원장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요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워싱턴 측에서도 따끔하게 얘기합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미 관점에서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서 파국으로 가기 쉽다. 오히려 당신들 때문에 파국으로 가기 쉽다는 거야. 한국 때문에. 왜 한국에서 그따위 생각을 하느냐. 당신들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한국 때문에. 한국 때문에 파국으로 간다는 거. 정확한 얘기예요. 빨리 정권 바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서요. 북한은 여러 협박과 무력을 통해 한반도를 점령하려는 모습을 보여왔고 이건 70년간 바뀌지 않았는데 무슨 소리 하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북한이 최근에도 새로운 무기 체계들을 계속 선보이고 있다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랜드 연구소도 여기 유명한 연구소거든요. 여기 스콧 헤럴드 선임 연구위원도 이런 얘기합니다. 한국이 종전선언을 너무 밀어붙이면 미국과의 신뢰 흔들 수 있고 한미관계에 큰 해를 입힐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니네들 종전선언 자꾸 주장하면 한미동맹 위험하다 경고하는 거예요. 니네 왜 그래? 북한이 위험한 게 아니라 니네가 위험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문재인 정권의 싱크탱크 국립 하여튼 국가에서 운영하는 중요한 싱크탱크 원장들이 워싱턴 가가지고 똥바가지를 뿌리고 왔습니다. 한미동맹의 똥바가지. 북한 편을 일방적으로 들고 미국을 완전 심사를 건드리고 한미동맹을 이간질시키는 이건 북한이 하는 수법인데 한미동맹을 이간질시키는 걸 이걸 한국 여기 싱크탱크의 원장들이 가서 하면 이 사람들 의도는 한미동맹 이간질이라고 봅니다. 의도를 가지고 갔다. 임기 말년에 한미동맹을 완전히 흔들어서 종전선언 그냥 멋대로 막 가고 찢어발겨서 혼란 상황으로 만들고 주한미군 철수를 노리고 제발 좀 철수하세요 철수하세요 이거 염장지르러 간 거다 그렇게밖에 보여지질 않습니다. 이 새빨간 사람들을 국립연구원장 통일연구원장 뭐 이런 데 다 갖다 박아놓고요 이런 짓들을 하는 거야. 그 연구소까지 이렇게 다 박아놨냐 이런 사람 큰일 났습니다. 이래서 정권 교체해야 돼. 이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아니하게 목숨들 걸어라 진짜. 나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야. 일보 직전. 미국에서도 지금 우려하는 거 보세요. 너네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아니야. 너네 때문에 한미동맹 한번 금 가서 끝장 낼까? 이 소리 지금 경고하잖아요. 빨리 되돌려놓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목숨 걸어주세요. 누가? 윤석열 후보가. 네. 그리고 이 정권 교체하기 위해서 다른 군소정당의 후보들도 목숨 걸고 단일화에 응해주세요. 목숨 거십시오. 그리고 양보하고. 양보가 목숨 거는 거야 서로. 그리고 싸울 때는 목숨 걸고 같이 뭉쳐서 싸우고.